올여름 어디 갈지 정하셨나요? 국내 최대 규모 수상레저 크리스 월드로 오세요. 무제한 바비큐와 미친 듯한 수상레저 비키니 풀파티까지. 올여름은 가평 크리스 월드. 아, 자, 여러분 죽겠어요. 진짜 죽겠어요. 아, 이거 진짜 후회해요. 이 일은 하는 게 아니었어. 와, 미칠 것 같아, 진짜. 이제 여름이 시작이 돼서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 우리가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재미있을 것 같아. 나는 힘든데 원래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치? 지금 정신없지 막. 네, 없습니다.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 처음 보지? 네. 네.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거 뭐 리조트 하고 싶은 사람, 뭐 펜션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을 건데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제 명에 못 살아 이제. 일단 가봅시다. 일단은 우리 카페부터. 카페가 오늘부터 지금 오픈을 했거든. 네. 우리 먹어봤지 커피? 네.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직원들 평가 어떻게 나왔어? 그냥 좀 저희 맨날 먹던 커피랑은 맛이 좀 다르지? 네. 어떻게 달라? 약간 산미가 더 있습니다. 이야, 산미가 더 있어. 네. 야, 이런 고급진 표현을 한다고. 자, 지금 우리가 일단 오토바이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할 건데 이거를 지금 100대를 사놨는데 타봤지? 네. 재밌지? 네, 재밌어요. 재밌어. 쓰러졌어. 비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리조트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걸로 천막을 하면 안 돼요. 그지? 네. 큰걸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 지금 다시 세워야 되고 그래도 다행히 이게 지금 많이 안 젖었어. 네. 그래도 일단은 이제 요거 잘 정비해가지고 저 텐트도 잘 세워서 비가 남긴 흔적이에요. 비가 남긴 흔적이고. 자, 이제 크리스 아일랜드 요거 진짜 공사 오래 걸렸어. 그지? 네. 정말 오래 걸렸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런 리조트에 이 정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때? 자기가 볼 때? 응? 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 이게 네. 진짜 가성비 떨어지는 게 돈이 너무 들어갔어, 이거. 진짜. 나 이렇게 들 줄 알았으면 진짜 안 했어. 와, 씨. 뭐, 좋고 이쁘고 이건 좋은데, 좋고 이쁜 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닌데, 아, 돈이 너무 들어갔어.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을 할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안에는 마쳤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팟에서 깔고, 저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텐트 달아놓고, 뭐, 앉아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여긴 할 거고, 일단은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가격 어떻게 생각하니?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휴양지라고 해서 가격을 너무 많이 받으면 또 문제가 있고, 너무 적게 받으면 또 이게 돈이 너무 들어갔거든. 네. 이 정도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인데, 근데 아마 조금 이거 먹을 이거 다 돼요 지금? 진짜? 아, 수박주스 네, 이렇게 만드는구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그라인더가 비싼 거예요. 딱 봐도 비싸 보이지? 네. 비싼 건데 우리 커피 많이 팔릴 거 감안해서 두 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오. 딱 봐도 어우. 피아마. 이거 이탈리아 거죠? 일부러 잠깐 갔다 왔다. 맞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3구짜리에요. 항상 우리가 꿈은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이 팔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3구짜리를 만들어 놨고, 이쪽에도 보면 이제 저 젤라토 머신이에요. 젤라토 머신 뭔지 알지? 네. 이렇게 해놔서 지금 준비를 다 맞춰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 봐봐.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 뷰가 제일 좋아. 그치? 너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아,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크리스 월드에서 수박 주스를 팔 날이 왔어요. 한번 먹어볼게. 아, 똑같아요. 이게 태국 가면 이게 이름이 뭔지 알아? 땡모반이야. 근데 진짜 전문 인력들이 지금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아요. 만족도가 좀 높고 하니까 좀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싶다. 뭐 빙수 먹고 있어.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주차장 바로 옆에다 만들어 놨거든? 자. 네, 여기 오셨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덥고 이러면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프라이빗 바지는 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몇 분 없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자, 카페는 예. 이렇게 새로 오픈을 해서 기가 막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되지게 힘들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테스트로 지금 몇 대를 타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오토바이도 오토바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전기 바이크.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게 지금 머리 깨지는 건데 우리가 저희 이제 풀파티 준비하려고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 10톤 트럭으로 차가 10개가 왔어요. 그지? 네. 이거 이제 아이스 버킷. 오. 비싼 거. 이거 다 얼음 넣어서 여기다 이제 와인이랑 뭐 그런 거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고. 혹시 다칠까봐 지금 이렇게 불 나오는 것들도 이제 정비를 했고. 자, 이제 풀파티 할 때 여기가 이제 스탠딩 테이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셨던 이제 카바나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이제 풀파티 만약에 오고 싶다 그럼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이 테이블이든, 그런 카바나든. 예약을 하시면 되고, 이제 낮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괜찮지? 네. 이게 전문용어로 라탄 테이블. 왜 라탄 테이블이냐? 비가 와도 금방 마르고.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도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가 대공사예요 지금. 이거 내일 오픈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아, 너무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아니야, 지금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왜 이거 똑같은 걸 세 개나 샀지? 돈이 썩어나? 막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건 아니겠지? 아, 근데 모델명이 같은데 이게 서로 다른 게 필요한가? 아무튼 뭐 이유가 있어서 샀을 거고.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더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술 이렇게 준비해 있고, 그 다음에 방송실. 나 진짜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제빙기입니까? 어, 제빙기야. 오. 이게 아이스메이커야. 그지 될 것 같아요. 졸라 비싸요. 다 졸라 비싸요. 그냥 이거 다 그냥 다 돈이야 지금. 아,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해가지고 이쪽 그 공사 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근데 밤 새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은 새야지 뭐가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어, 믹서가 하나 또 있어? 저거 옛날 너 DDR이라고 아니? 모르지? 네, 모르지. 우리가 네 나이 때 맨날 했던 게 DDR이라고 있어. 형님들은 알 거야. 그래서 재밌겠지? 네. 들어가고 이제 조명도 보강하고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그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자꾸 사람들이 왜 일을 벌리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다고.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우리.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거의 전부 다 팔렸어요. 한두 개쯤 남아있으니까 카바나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뭔지도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제는 그냥 이거 필요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그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카라반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왔어요. 네. 카라반 처음 보지? 네, 처음. 어때? 되게 집같이 생겼습니다. 느낌 좋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기를 아직 연결을 못 했어요. 그러면 저쪽 공간이 저렇게 나가. 그러면 좋겠지? 네. 느낌 어때? 좋습니다. 살아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밖으로 쭉 나가니까 카라반에서는 정말 큰 공간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칸. 그러니까 많이 잘 수 있어요 여기.
한 명이도 잘 수 있지만 뭐 조금 아기들은 더 많이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좋지. 이런 거 봐. 깔끔하지? 네. 자, 새 거 냄새 뒤지지. 항상 새 거 냄새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냉장고가 졸라 크다. 재밌는 거 보여줄까? 네. 이런 거 처음 보지? 네. 이게 왜 되는지 알아? 모르겠어. 나 이런 것만 아는 척 해. 이제 가서 이제 이거 딱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열려.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 열리고, 이렇게 하면 이쪽 열리고. 이런 거 처음 보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싱크볼도 크게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낮추면은 이제 여기 소파인데 침대 되고. 여기도 이거 내릴 수 있잖아. 또 침대야. 잠을 많이 자야 돼. 그치?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오븐. 진짜 붙여놨다. 어우, 씨, 새 거라. 야. 네. 잘못 건드렸는데? 좋됐다, 이거. 어? 어? 네. 부신 건데? 몰라. 일단 박사한테 얘기해. 예. 욕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거 이제 돌려 놓을 건데, 이쪽 네. 이제 카라반에서 이제 뷰가 뒤지게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크리스 럭셔리 카라반이에요. 왜냐하면 럭셔리 하거든. 넓거든. 우리는 숙박업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얼마일 것 같아? 한 대예요? 응. 2,500? 2,500? 네. 2,500이면 럭셔리가 아니야. 얘만 7,000이야. 얘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기 추가하고 뭐 이거 추가하고 이거 추가해서 거의 1억이에요. 그리고 이거 확장형이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 보통 카라반 같은 거 한 3,000 정도면 사거든. 정박형. 근데 럭셔리 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당 한 1억 정도 들여서, 이제 그런 카라반 한번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이제 미국식 카라반의 문제점이 있어. 뭘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려줄게. 네. 미국식 카라반은 바닥 난방이 안 돼. 미국 사람이 이제 히터 쓰잖아. 네. 그래도 우리가 또 바닥 난방을 넣었지. 오. 바닥 난방 무조건 돼야 돼. 그래서 바닥 난방도 되고, 일단 새 거다. 여러분들 오시면 새 거고. 저희가 요거는 지금 카라반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회원권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권 내용이 나오면은 알려줄 거고. 새 거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괜찮지? 네. 이제 저거 좀 돌려놓고. 이제 우리가 글램핑이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조금 리버 카라반, 강을 보는 이제 카라반이고, 이거는 뭘 것 같아? 포레스트. 숲속 카라반. 처음 보지? 네. 신기하지? 어디서 훔쳐온 것 같지? 자, 이게 앞에는 물가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닝을 달아줄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진짜 우리가 또 기획은 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 두 팀이 같이 왔어. 두 팀이 같이 왔을 때 어닝 이렇게 딱 갈아놓고 여기다가 캠프파이어 딱 해놓고 해놓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어우, 낭만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치? 이게 리조트 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다 기획을 해야 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대충 막 갖다 놔. 그냥 알아서 쓰세요.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가족들이 와서 좋겠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이게 캠프파이어 핏도 여기다 우리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지? 네. 마치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잖아. 어? 그지? 전혀 어색하지 않지? 얘도 마치 여기 있었던 것 같잖아. 응? 이거 봐봐. 제일 좋은 게 뭐야? 새 거 냄새. 이거 봐봐.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처음 쓰는 거야. 나도 안 잤어. 이게 왜 새 거냐? 검수표. 체크리스트. 공장에서 바로 가져온 새 거. 예.
근데 요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카라반이 사실은 좀 불편하거든. 일단 작아. 근데 얘는 일단 확장이 되고, 그리고 가장 난방도 되고, 게다가 이런 공간을 지금 넓게 활용해 놨기 때문에, 게다가 제일 좋은 거 뭐야? 새거. 새거다. 지금 예약하면 처음 이용하는 거다. 그냥 한 1억짜리 카라반 사서 처음 자보는 거야 그냥. 이것도 쫙 이쪽에다가 이제 글램핑 뒤쪽에다가 쫙 배열을 해가지고, 자 아직 전기를 연결 못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 이해되지? 네. 숙박업이다 보니까 공간이 커야 돼요. 여러 명이 와서 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리스 럭셔리 카라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 거잖아요. 새 거 럭셔리 카라반에서 영상을 지금 이제 거의 끝머리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행운이 있는 거야. 댓글 달아주시면 좋아. 두 분 추첨할게요. 두 분 추첨해서 카라반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비쌉니다.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비싸요. 네. 추첨해서 두 분 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힘들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리조트 이런 거 막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아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 와중에 참 너무 고마운 게 또 이렇게 평일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치? 팥빙수 좀 주세요. 팥빙수요? 네. 내가 팥빙수 같은데? 그치? 근데 아마 이게 가평, 청평 통털어서 처음일 거야. 이렇게 지금 럭셔리한 그런 카페가 이렇게 물가 바로 앞에 이렇게 되는 것도 처음일 거고,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뷰가 제일 좋은 카페 아닐까. 봐봐, 이렇게. 그치? 팥빙수 인기 있을까? 팥빙수 맛있습니다. 맛있어? 네. 아휴, 젊을 때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나이 드니까 요새는 팥빙수를 잘 안 먹게 돼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럽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획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이제 저 프라이빗 바디 프리패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한가롭게 저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워터파크도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좌우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바지에서도 저렇게 움직이는 게 만들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어쨌든 지간에 이제 크리스월드 오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주차장, 여기 메인 주차장이니까 메인 주차장, 아니, 아마 메인 주차장은 차 댈 데가 보통 없을 거고, 바로 옆에 제2주차장이 있으니까 이 주차장에다 대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뭐 눈꽃빙수라든지 뭐 젤라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들도 원래 카페에서 지금 이런 걸 못 팔았단 말이지. 커피만 팔았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바리스타를 영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떨 것 같아? 젊은 사람 기준에서는. 카페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평, 청평에서는 지금 거의 유일하잖아. 그쵸. 이런 단지 안에, 리조트 안에, 요런, 그러니까 저런 거 막 타고 놀다가, 이제 워터파크 좀 막 놀다가, 제트보트 타다가 더우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눈꽃빙수를 나는 머리 털라고 처음 먹어봐. 진짜로. 왜 눈꽃빙수라고 하는 거야? 그 얼음을 이렇게 눈꽃 모양으로.
아, 네, 눈꽃 같은.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맛을 봐볼게. 아, 이래서 눈꽃 빙수구나. 네. 오. 맛있네. 맛있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시원하다. 지금 너무 더웠는데 이걸 딱, 그러니까 지금 좀 비싸다고 뭐라고 했는데 여러 명이 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비싼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무실 가서 같이 먹을 거고. 자, 여러분들이 편히 살아라, 쉬어라, 뭐하러 그렇게 일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생은 도전이고 세상을 사는 거는 살아온 길이가 아니라 그가 이룬 성취로 평가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얼마든, 내 나이가 얼마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을 정말로 이렇게 모든 기획한 것들이 나의 성취가 다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면 실패할 수는 있으나 교훈이 남아요. 그렇지만 성공할 수 있게끔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고, 하다 보니까 크리스월드에서 빙수, 눈꽃 빙수를 파는 날도 오네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